안녕하세요. 이거 뽑고 있어요. 마지막 방이다. 아, 분명히 7시부터. 자, 7시부터 시작했지. 2시간 10분 지났어, 지금. 선생님. 아니, 제 선배, 제 선배님. 너무 막. 그게 아니라는 거지. 너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셔가지고. 아니, 너무 깜깜하고 일어나지 못했잖아. 정민이. 예. 방 소개. 딱 한번 그만하고 싶다. 어. 근데 좀 쉽게. 태원이 형 보내드려도 진짜? 민주랑 얘기했나? 뭐지? 엄청 많이 이런 집에 가는 것 같지만. 저 왜 자꾸 찍어요? 저 분량 안 나오죠? 마이크 혼자 찼어. 나는 마이크도 차고 진행. 마이크 찼는데 말 안, 몇 마디 안 했어. 아니, 선생님 옛날 나방하고 열도 되게. 아, 그때 친구들. 어, 그러니까. 라이브 방송도 하는 후배가 알고 있었어요? MZ라고 하고 저랑 태원이 형 MZ고 저는 MZ. 나 MZ라고 해. 나 MZ라고 한다고. MZ라고 안 한다고. MZ라고. 그리고 제가 먹는 오메가3. 아, 근데 이거를 제가 원래 한국에서 잘 먹었는데 방금 처음 뜯어가지고 방금 생각나가지고 오늘 또 먹기 시작했어. 그리고 처음 열어주는 아 여기 이제 그 홍삼 후배가 와가지고 아직까지 두 개 정도밖에 안 먹었어. 이제 뭐 자주 먹으려고. 그리고 이제 지금 다 지훈이 형 걸어가지고. 아, 저 지훈이 형 거예요? 지훈이 형 좀 도와줘요. 네? 아, 근데 저는 뭐 없어요. 저 작년에 똑같은데. 작년에 뭐 나만 신발 이거 보시 신발 감고 오 이거 비타민 오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제 옷이요. 이게 막 들어오니까 그러지. 누가 앉으세요? 에? 근데 지훈아 뭔지 알아? 그 이거 제목이 대충 형의 속소털기잖아. 너네가 처음 숙소 소개했어. 다 앉아서 숙소 한 바퀴 이게 아니고 모태고대 토크쇼였어. 아.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? 아니, 태원이 형 저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. 아, 그거를 원래 태원 선수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. 어. 형 이제 좀 아니, 쉽게 형 스트레치 먹어야 돼 지금. 지치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옆에서 껴들었어요. 물 한 잔 드려야 되나? 맞아, 오늘 뭘 한 잔 마시고. 시원하다. 정민이 형, 지훈이가 잘해줘? 예, 너무 열심히 해서. 장점 세 가지.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한 번도 게을리 안 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나가시나요? 아, 그런 장점. 아, 그게 오늘 두 번째. 그러고 이제 밥 먹으러 갈 때랑 뭐 어디 갈 때 항상 잘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이라가지고 잘 모르는데 잘 챙겨주셔가지고 완전 대표. 마음이 좀 편합니다.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장비도 챙겨주시고. 근데 그런 지현이 형 가서 이제 어떻게 형이랑 썼는데 괜찮겠어? 어? 아니 괜찮았어. 괜찮아? 네. 괜찮겠어? 네. 지현이한테 많이 물어봐. 형이 어떤 사람인지. 아, 둘이 방에서 뭐예요? 핸드폰 뭐 있어요? 서로 쉴 때 다 똑같다니까 사람이. 저는 이제 정민이가 이제 잠을 많이 자가지고 잠결 가가지고 허풍소리를 크거든요. 화장실 끌고 진짜로 저 선생님 맨날 잠 안 잤거든요. 피곤해가지고 얘 눈치를 안 준다고 해도 막내 눈치 편하게 보여. 많이 피곤해요? 피곤해요? 토테라서? 아니 피곤하진 않은데 누울 때마다 잠이 들어가지고 아예 마음은 괜찮은데 저도 모르게 잠이 다 힘들 때지. 힘들 때야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. 봤잖아요. 그 어땠어요? 며칠 보니까? 어? 그 되게 팬들이 기대하고 있잖아요. 그 짐승 개보로 실제로 보니까 약간 이을만 해요? 근데 그건 제가 판단하기 좀 뭐 숙소 뭐라고 몰랐다? 짐승 아니고 혼자 짐승이죠. 생기란 말 썼겠어요. 어, 생기 짐승이니까 생기죠. 생기 짐승. 손
혼자 짐승. 근데 저는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뭘 판단할 그걸 그건 아니에요. 이거 잘 하겠죠. 저번에 대학금도 많이 받고 충고도 빠른 친구인데 제가 뭘. 진짜로. 현실적으로. 어? 계약금 얼마 왔어? 1억 받았나? 예. 후배의 장성 생활지도 말씀해주시죠. 반대. 잘 따라다니고요. 너무 열심히 잘하고. 선생님은 뭐 잘 하셔야 사실은 꿈을 추고 야구도 사실은 추고. 인스타 라이브 방송 처음이. 그 정민이의 그런 숨은 연봉. 아니 그걸. 스티브 멋있게 써? 아 진짜 이런 거. 친구들이 할 때 들어와서 얘기하다가 사람 너무 많이 들어왔어. 근데 그거는 정민아 지금 들어 굿모닝 이래가지고 스튜브 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. 아 근데 좀 선배님 똑같은 것 같아요. 저는 좀 이게 텐션이 높은 그것만 빼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다 들어오면 그걸 끄고 핸드폰 보고 서로 막 동영상으로 그냥 보고 있어요. 두 분이 대화는 별로 안 해요? 아니, 하긴 하는데 또 막 자주 하진 않아요. 어떤 질문하면 대답해주고. 예를 들어 뭐 봤지? 뭐 물어봤어? 궁금해요. 뭐 물어봤어? 근데 야구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아까도 웨이트 시즌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아 시즌 때는? 네. 또? 그리고 시즌 때 이제 패턴이 아무래도 바뀌니까 그러니까 밥 같은 거 되게 신경 먹고 또 공룡 지금 가고 어, 지금 하나 어때? 쉬는 날 뭐 하시나요? 약간 미치도 안 쉬는 날 근데 이게 컨셉이야. 야 맞아 이거야 계속 이러고 있어. 근데 오늘 아무것도 안 쉬어가지고 뭘 하진 않지? 또? 안 줘? 이번 쉬는 날 쇼핑 볼 안 갔지? 아니 캠프에서요. 캠프에서 쉬는 날 이번에 그 아웃렛 가가지고 정민이랑 같이 밥 먹고. 아, 두 분이 같이 하셨어요? 네. 아, 그럼 정민 씨 지금 월요일 쉬는 날 물어본 거예요? 시즌 때? 네. 아, 그게 이해. 아, 좀 뽑아 이해해요. 정민이 MBTI도 똑같아. 그렇죠. 와, MBTI 나오는 게 좋아. 아니, 빨리. ESTJ. 그렇죠. ESTJ. 어? 계획형이야? 예. 완전 계획형 같아. ENFJ. 아 근데 저는 제이가 계획형이 아닌 것 같아요. 걔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만 계획형인 것 같아요. 그게 계획형이지. 저는 살면서 계획이 없는데 운동하는 거 말고 그게 계획형이라기보다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형은 그런 게 있거든. 어 만약에 이거 촬영을 가도 한 양치하고 한 10시 좀 넘어서 자서 내일 6시 일어나서 이런 게 저는 약간 시간에서 그런 건데 시간이나 그런 거 하여튼 다 피 같은데 왔다가 갑니다. 필요합니다.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돼요. 모자이크, 그냥 모자이크 난다. 그. 그냥 캡처해가지고. 아, 나 애들이 어려워하잖아요. 아니야. 아니야? 아니, 얘는 되게 재밌어. 정민 씨, 아, 어려워요, 지금? 아니, 그냥 자리가? 아니, 나 쉬울까요? 어떻게 대답해? 여태껏 다 이쪽에 있는 사람 다 오브로가 다 아니라 그랬어. 이쪽에 사람 다 아니라 그랬어. 다. 아니, 형이 질문을 해줘야지. 근데 첫 번째 방, 두 번째 방, 세 번째 방, 네 번째 방 질문 거의 안 했어요. 난 질문을 거의 안 했어. 어디 갔어, 이거? 정이 형 방, 성인 형 방, 강인 형 방. 마지막. 야, 거기 세 개 붙잡고 여기 반대로 올라갔어야 되는데. 아니 근데 이게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팬분들이 궁금해하니까요. 근데 잘 뽑으셨네요. 새로운 PD님들. 어, 아까 뭐 텐션 보셨죠? 아 진짜? 진짜 깜짝 놀랐어. 아 진짜? 약간 러쉬 직원. 러쉬 직원? 러쉬 직원. 무조건 2만 봅니까? 앞에? 아 진짜? 거기 텐션이 짧아라고. 들어가면 안 살 수가 없대. 나 방금 아예 몰랐는데 아는 척 한 거야. 중간 몰라. 아 진짜? 종민 씨 지루해지고 있어. 이제 정말 모양 한 방.
있어. 아, 저 어장. 배우자 하겠어. 어, 내일도 화이팅. 배우자. 자, 피니쉬!